서지 죽인 그 여자야? 미안해. 사실은 조민혁, 넌 진짜 아픈 게 아니야. 너 아픈 거 봐달라고 징징거리는 거 같고, 너 자꾸 이러면 나 너랑 결혼 못해. 이 결혼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. 저기요, 강우철 씨 어디 가셨어요? 못 봤는데요.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? 돈이 필요하다고 거길 찾아가? 너 그 남자가 누군지? 오빠! 아빠가 없어. 병원에도 없고 빵집에도 나가면 꼭 거기 가셨는데 없어.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빠가 없다고! 엄마 산소에 가셨나? 가끔 거기 가셨거든. 나 거기 가봐야겠다. 이거 좀 남아. 유정아! 남아 없다고! 내가 찾아볼 테니까 진정해! 어떻게 진정해? 아빠가 없는데. 수술 날짜 잡혔어. 앞에 찾아야 돼. 너 일단 경찰서 가서 실종신고부터 해. 내가 다시 찾아볼 테니까. 네, 유정이가 많이 기다려요. 얼른 타세요. 다행이다. 운전 조심해. 네, 아버님. 매번 말로만. 전에도 유정이 이마 다 깨놓고. 그래도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걱정했구만. 유정이가 차고 친다고 끌끄는 거 보고 뭐 차가 저렇게 망가졌는데 이마만 깨진 게 다행이다. 내가 그랬어. 그게 기억나세요? 왜 기억이 안 나? 네가 운전해놓고 우리 유정이한테 덮어씌운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이번에도 그러면 그냥 안 넘어가네. 알았어, 안 넘어가. 안전벨트.